본선에서 우승을 해야만 왕중왕전에 직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성훈 선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오셨고요. 1971년생입니다. 이번 2차 본선 4강에 올라온 선수, 또 본선에 올라온 선수 중에는 유일하게 2000점을 친다고 밝혀주셨는데 8강에서 2000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서 만나보실 선수 이종환 선수입니다. 1958년생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500점의 구력은 20년. 16강에서 사실 한성훈 선수에게 한 차례 패한 바 있습니다. 이때 103대 22로 지기는 했는데 조 2위로 올라와서 4강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맞붙게 됐군요. 8강에서 오홍서 선수를 이겼죠. 오홍서 선수와 이종환 선수가 함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이종환 선수가 23이닝에 52점을 치면서 승리를 거뒀죠. 전진호 심판께서 오늘 경기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종환 선수는 하이런이 9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실 모아치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고요. 한성훈 선수는 14이닝에 70점, 그 중에 이제 하이런은 18점을 쳤고 에버리지가 5.0이었습니다. 2016년도 그 왕중왕전에서 예. 3, 4위전에서 128점을 냈죠.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점수죠. 그렇죠. 또 국제식 대대에서 공이 61.5mm 가지고 이제 낸 점수인데 네. 그런 실력이 언젠간 또 터지겠죠. 세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위협적인 선수라는 점, 그게 바로 한성훈 선수의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일명 그 해처모요. 예. 그 방면에서는 아주 뭐 탁월하죠. 두 공을 모아놓고 거기 움직이지 않고 많이 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모았다 흐트려트렸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시작. 무난하게 뒤로 돌려치기. 아, 고맙습니다. 초구를 양보를 받았을 때 거기서 많은 점수를 내야지 이제 그 상대 선수에게 그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예. 한 점 치고 키미스를 냈다. 이것은 초반이긴 해도 상당히 뼈 아프죠. 그러면서 또 상대 선수 한성훈 선수는 바로 공을 또 모았어요. 이대로 바로 세리를 완성시켜서 이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네, 한 번 더 집어넣고 모이죠. 또 세리의 형태가 점점 갖추어지고 있어요. 4점. 5점. 레일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했는데요. 지금 배치라면은 다시 레일 쪽으로 붙일 수가 있는 예. 그런 배치입니다. 일단 바깥쪽으로 한번 빠져나왔죠. 네. 예. 7점. 8점. 한 번 더 살짝 비껴갑니다. 아직도 그 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10점. 꼭 레일에 붙어서 공 세 개가 나란히 모여 있어야 하는 예, 한 소나기에 꼭 모여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보클라인 경기를 보면 그 칸 안에서 점수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경계선에 양쪽에 공을 하나씩 두고서 그 경계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세리도 있습니다. 세리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키스까지 내게 되면은 계속 반복적인 모양으로 점수를 낼 수 있죠. 4점. 이제는 조금 모양이 흐트러졌다라고 봐야죠. 예. 이제 다시 15점. 모으는 그런 기회를 노리겠죠. 16점. 이제는 가까이 있는 공을 쳐서 다시 횡단시키면서 예. 코너 쪽으로 모으는데요. 예.
아, 이 점수 이거 오래 가겠는데요. 시작부터 17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성훈 선수. 18점. 어느 쪽으로 키스를 내는 게 좀 더 나을까요? 가까이 있는 공을 먼저 쳐서 키스를 내는 것이 좋죠. 아, 키스를 내지 않고. 쳤군요. 예. 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점. 원 쿠션 경기할 때 진 것 같은 모양이 참 좋은 모양이죠. 네. 22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쳐서 모아야 되는데 단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을 살짝 끌어서 원 쿠션으로 치는 것이 공 모으는 게 더 유리하죠. 키스까지 살짝 나면서 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또 한성훈 선수 집중력과 장타력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지금 한번 잡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이종환 선수의 1점 이후에 큐미스 한 방은 25점? 점점 커집니다. 아, 이거 좀 아슬아슬한데 안 들어갔네요. 네. 역시 이 직각으로 나오는 각도와 가까워지는 원쿠션은 이 테이블에서는 그렇죠. 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역회전을 준다고 줬지만 그 역회전이 전혀 발휘를 못했죠. 지금 공은 일단 두께가 좀 많이 얇았고요. 1점. 뭐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이제 표정인데 지금 이 테이블이 도대체 어느 정도 이상하다는 거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장 쿠션을 바라보면서 수직으로 맥시멈 회전을 주고 치면 한 2포인트 정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제 스트로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 반 정도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만큼 많이 슬립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3뱅크를 치듯이 30을 보고 치면은 보통 딱 코너에 꽂히지 않습니까? 네. 30을 보고 쳤는데 한 포인트 더 길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 정도면은 길면 길수록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난다는 얘긴데. 아, 지금 공은 좀 약해 보이는데. 맞았습니다. 선수들은 뭐 물론 연습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할 수 없고 이런 각도에선 오차가 어느 정도고 이렇게 또 계산을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지금도. 예. 회전이 회전을 타고 뒤로 올 줄 알았지만 일단 쿠션에 부딪힌 바로 일단 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전이 평소에 한 절반 정도 먹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점. 아, 이제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살짝 끌어서. 2점. 오, 모양 나왔는데요. 한 방에 바로 만들었네요. 예, 이종환 선수의 또 세리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3점. 아, 조금 비껴맞으면서 그렇죠. 지금 시간이 너무 쫓기면서 서두르면은 오히려 실수가 나오죠. 아,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결국 큐를 양손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예. 거의 코리아 당구왕에 나오는 그 선수 중에 가장 강력한 선수와 맞서 싸우는 거죠. 예. 얇은 두께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예. 특히 사구를 잘 치기 위해선 뭐 필요한 기술들이 많지만 찍어치기 이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인데 지금 이종환 선수 상황에서는 찍어치기를
마음껏 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단 왼손으로 브릿지를 고정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왼팔을 옆구리 쪽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랜드 마스터의 폼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밀한 당점 맞추는 것이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지금 계속 득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종환 선수가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실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정말 이종환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놀라운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가장 많은 뭐 동호인이 있죠. 근데 그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네. 여기서 또 이종환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점. 강력한 힘으로 바로 공격했던 한성훈 선수. 뭐 다이렉트로 끄는 수밖에 없는데 흰 공이 상당히 오. 신경이 쓰이죠. 아 여기서 참 지금 직접 맞게 끌 겨냥했어야 되는데 예. 쿠션을 예. 직접 봤지만 덜 끌렸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을 수도 예. 있죠. 그렇지만 뭐 일단 끄는 것 자체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 들어갔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요. 아 지금 앞돌리기 상당히 좀 예민한 각이었는데 잘 헤치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힘이 있으면 각은 맞는데 키스겠죠. 다시 한번 또 부딪히는 예. 예, 너무 공을 모으려다가 보니까 공을 끌고 내려온 게 좀 심했죠. 이렇게 되면 얇게 치기를 예, 지금 키스를 해서 득점까지 잘 됐어요. 2점. 아, 지금 얇게 치기가 조금만 두꺼우면 맞고 나서 흰 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주 얇게 치면서 안쪽으로 예, 그 방향 자체를 아예 그냥 막아 버렸죠. 3점. 야, 대단합니다. 확실히 한성훈 선수는 이게 포켓볼 쪽으로도 활동을 하는 선수다 보니까 두께감이 좋아요. 확실히 네. 섬세합니다. 쓰리 쿠션은 별로 흥미 없다고 하면서 네. 그 사구만 즐기는 또 동호인들이 또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세함 그런 것을 또 좋아하는 거죠. 섬세하고 세밀한 플레이 예. 그런 것을 또 즐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취향껏 즐기면 되기 때문에 사실 당구도 종목이 굉장히 많아서 어느 쪽으로든 자기와 잘 맞는 종목을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사구는 요즘 그 파트너를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네. 사구만 또 전문으로 즐겨치는 그런 동호회도 있습니다. 1점. 원 쿠션으로 바로. 그렇죠. 이목조골 또 두툼하게 맞추면서 모아치기까지 한번 노려봤죠. 지금은 모아치기를 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 키스가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돌리기로 일단 지금 문제를 풀어놓고 뭐 다음 기회 정도를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 지금 키스가 안 났으면 좀 더 가까이 보일 수 있었는데 네. 이종환 선수도 보니까 한 번에 모으는 능력 그 능력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죠. 바로 또 밀면서 힘 조절해서 공을 또 모으죠. 일자가 되면 좋지 않은데. 아, 좀 겹쳐 있어 보이죠? 이게 밀어치기로. 네, 밀어치기는 지금 키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두께가 평소보다 더 얇아야 됩니다. 아, 원뱅크 힘들죠. 샷을 했는데. 예. 지금 이 쿠션에서는, 네. 이 테이블에서는 정말 어려운 선택. 회전을 더 많이 줘야, 예. 되는 거죠. 일정. 이런 공은 원쿠션으로 끄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직접 바로 끄는 것도 괜찮죠. 일단 왜냐하면 계산이 간단해죠. 예. 그대로 180도로 끌어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럴 땐 직접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뭐 원쿠션으로 맞추면 공이 또 모이죠. 올려 쳐주면서. 예. 네. 원뱅크로 아니면 다이렉트로. 가죠? 일단은 통과를, 네, 하고요. 일단 하나 빼놓고 이번에는 이제 한번 걸어볼만 하죠. 걸거나 아니면 역회전으로 원쿠션 붙어있는 공을요. 아, 네,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여의치 않았어요. 아, 이건 또 다시 가로막히죠 이러면.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두꺼워요. 네, 찬스를 한번 제공을 합니다. 1점. 우선 한 점. 끌어치기 한번 해볼 만하죠. 힘 조절을 한번 해서요. 아, 지금도 약간 덜 끌렸어요. 덜 끌었냐 아니면 덜 끌렸냐, 사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테이블 상황에서는 어디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네,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죠. 제가 보기엔 지금 두께가, 예, 조금 더 두꺼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대 이게 공이 끌었었을 때 모이는 공이었으면 빨리 좀 더 집중을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끌 수밖에 없는 배치인데 이 거리를 끌고 나면 힘이 남는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런 것들 지나가다 보니까, 예, 놓친 부분이 생긴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원뱅크 샷을 했는데 두께가 조금 더 반대쪽으로 맞았어야 되는데 다른 쪽 두께에 가서 부딪힌 거죠. 이런 공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원쿠션 사실 그냥 두께만 툭 치면 들어갈 것 같은 공이었는데요. 네, 좀 더 얇았어야 되는데. 1점. 이 사구 게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막상 쳐보면 그 어떤, 네, 세밀한 부분, 섬세한 부분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껏 뭐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아, 지금 배치가, 네, 세리 형태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뭐 만들려고 노력은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원뱅크 샷이죠. 4점. 이제 건너편 장쿠션에 갔다가 5점. 여기서 잘 서야지 모양이 나오죠. 아, 지금 노리고 쳤는데 하지만, 예, 두 공이 나란히 레일에 붙네요. 이럴 때는 앞에 공을 살짝 두껍게 치면서 공을 삼각형 형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6점. 그렇죠. 지금처럼 삼각형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7점. 이제 방향을 제대로 틀어서 장쿠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었죠.
8점. 아, 지금 네. 어떤가요? 조금 더 이목적으로 깊이 밀어넣으면서 그 모양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 자, 그 공을 모으는 것까지는 되는데 세리 모양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드는 그 능력. 네. 그 뭐 마지막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고에서 거의 다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데 그래도 약간 다르면 아닌 거군요. 이건 밀어치기로 네, 가능은 해 보이는데 조금 생각은 할 필요가 있죠. 키스를 반쯤 이용해도 돼요. 지금처럼요. 이번에는 이제 키스 밖에는 앞돌리기와 키스가 있는데 사고에서는 키스도 나쁜 선택이 아니죠. 어우, 옆으로 빠져나가네요. 네. 키스를 한번 이용을 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에도 12점을 치면서 한성훈 선수가 51점. 초반에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되는 상황이군요. 이종원 선수와 한성훈 선수의 맞대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빌리어드 TV, The Original.